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자이너 윤리입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브랜드의 대표인 사람입니다. 제가 맨날 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영상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인트로에서 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올 여름 선글라스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한테 진짜 간단한 팁이랑, 그리고 선글라스를 쓸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더라고요. 근데 진짜 선글라스 한 끗 차이로 더 간지나게 쓸 수 있거든요.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먼저 무슨 선글라스를 사야 될지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럼 제가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그냥 올해는 약간 곳곳 선글라스 있죠? 막 뭐 관광버스 기사 아저씨들 쓸 것 같은 거, 아니면은 택시기사 아저씨들 쓸 것 같은 거,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레이벤 거, 이런 거, 검정 아래 뭐 골드나 실버 컬러의 메탈 프레임으로 된 이런 동그란 선글라스, 이런 스타일이 확실히 유행이에요. 근데 이런 거 안에서도 되게 선택지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런 거 스타일이 세다 보니까 나는 안 어울릴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이제 백만에서 공효진 씨도 썼던 그 선글라스인데 그 빈티지 느낌? 그래서 막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것도 유행을 하면서 이런 게 계속 유행을 모으거든요. 얇은 메탈 프레임 있죠? 이런 메탈 프레임 안에서 모양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 아래 모양, 렌즈의 모양을 바꿔서 구매를 해주시면 얼굴형에 맞는 선글라스 구매를 해주실 수 있어요. 대부분 얼굴형이 동그라신 분들 있죠? 완전 이렇게 동그라미. 그런 분들은 약간 반대로 사셔야 돼요. 이렇게 동그란데 살짝 이렇게 동그란데 살짝 각이 지거나, 아예 이렇게 각이 지거나. 얘도 완전 복고 프레임이잖아요. 이렇게 구리 찍고 보잉 스타일에. 근데 얘는 이제 여기 강아지 치워냈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난리가 났네. 어머. 근데 저는 자랑 아니고 이런 약간 네모난 거랑 동그라미 둘 다 어울려서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그래서 자기 얼굴형하고 반대를 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각졌다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둥근 애들이나 이런 프레임, 이게 진짜 요것도 잘 쓰는데 이렇게 살짝 비교를 해보시면 동그란 거랑 되게 달라요. 왼쪽이 제가 생각하는 완전 동그란 느낌이고, 얘는 살짝 이렇게 요런 데에서 살짝 각이 있는 요런 스타일. 그래서 요거는, 요런 스타일은 얼굴 살짝 각이 쓰신 분들 아무나 좀 다 어울리는 그런 선글라스 스타일이에요. 안경을 사실 때도 똑같아요. 얘는 틴트긴 한데 요런 걸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프레임을 한정 짓고 그 안에서 나한테 어울리는 모양으로 구매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안경 사실 때도 요즘 다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골드 얇은 프레임에 되어 있는 안경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복고 빈티지 그런 라인이 유행이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있어요.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뭐 언니나 막 선글라스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이 못생겨 보이게 쓰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물어보면은 자기는 선글라스가 안 어울려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그냥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선글라스 하나 꺼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선글라스를 쓰냐면 대부분 이렇게 써요. 뭔가 아까랑 좀 다르지 않아요? 갑자기 여기가 되게 길어 보이죠? 대부분 자기 눈에 이렇게 딱 맞춰서 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얼굴이 여기가 엄청 길어 보이고 한마디로 좀 간지가 안 나요. 진짜 간단한데 얘를 콧대 중간쯤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보이세요? 얼굴 갑자기 확 작아 보이죠? 와우! 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안경을 살짝 이렇게 내렸어라 이렇게 쓰시고 갑자기 이상하지 않아요? 좀 사진 찍을 때라도 약간 이렇게 간지나게 확실히 이렇게 쓰면은 좀 더 간지가 나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아마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선글라스도 조금 얼굴이 훨씬 나아 보이실걸요 여러분? 대부분 제 친구들한테도 실험을 해봤는데 다 아 이렇게 깨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글라스 있죠. 제가 젠틀몬스터에서 산 건데 이런 약간 왜 그 사이버스트 선글라스가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작년부터. 제가 이걸 샀는데 이거는 솔직히 호불호는 있지만 얘도 이렇게 쓰면 진짜 그 사이버 인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 선미 이런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쓰고 사진 찍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썼을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살짝 아래로 써라. 올해에는 약간 빈티지 복고 프레임 안에서 자기한테 맞는 알 모양의 선글라스를 선택해라. 그리고 선글라스를 쓸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눈에 이렇게 바짝 쓰지 말고 살짝 내려서 써라. 진짜 간단한 포인트인데 중요해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구매했던 선글라스 브랜드 위주로 조금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개인적으로 이거 두 개는 JST나 레드라는 브랜드 건데 샀었고 여기가 이제 가격대가 한 10만원 중반대예요. 근데 그거 대비 트렌드 맞는 선글라스도 많이 나오고 가격도 괜찮고 가벼워서 추천을 드리고 그냥 뭐 나인어 코드라고 하는데 얘는 제가 운전할 때 진짜 많이 써요. 왜냐면 가볍거든요. 사실 젠틀몬스터 이런 이미 다 많이 알려진 브랜드 거는 좀 캐릭터 강한 제품 아니면 잘 안 사게 되긴 해요. 가격대가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거는 젠틀몬스터 건데 이런 약간 완전 트렌드 중에서도 트렌드 섹터 느낌의 그런 캐릭터 강한 디자인들은 젠틀몬스터에서 사고 레이벤은 저는 조금 생각보다 제가 이거 레이벤 거 자체는 처음 사보는데 좀 비추인가? 좀 무거워요. 개인적으로는 비추인데 그냥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클래식한 이런 복고 디자인은 잘 나와서 하나를 구매해봤고 좀 무게가 진짜 가벼운 브랜드가 있어요. 저 스틸러라는 브랜드인데 저는 구매를 안 해봤는데 그게 막 몇 그램 이렇게 상세하게 그램 수가 있을 만큼 가벼운 걸로 밀고 나가는 그런 브랜드고 디자인도 되게 괜찮고 가격대가 근데 제가 소개시켜드린 뭐 제이티나 이런 브랜드보다는 조금 나가요. 레이벤도 사실 10만원대잖아요 근데 걔는 20만원 중후반대 정도 되고 그냥 틴트는 이거는 벤시몽에서 샀는데 얘도 진짜 가벼워요. 짱 가벼움. 얘도 진짜 가벼워서 벤시몽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벤시몽 거는 제가 콜라보 하기 전에 산 거예요 여러분. 홍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벌써 한 3년 전에 산 건데 진짜 동그랗고 크죠? 이렇게 얼굴 크기 고민이신 분들은 아예 이렇게 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도 제가 3년 전에 샀는데도 약간 이번에 말씀드린 트렌드랑 되게 비슷하죠? 메탈 얇은 프레임에 이런 느낌. 얘는 이제 비비안 레스우드 건데 여기에 이렇게 로고 박혀있고 살짝 미러 느낌? 살짝? 미러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지금은 저는 미러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살짝 미러 느낌? 그래서 그때 이게 너무 예뻐 보여서 샀던 그런 선글라스예요. 근데 원래 선글라스를 보통 1년에 한 개 정도 저는 사거든요. 한 개에서 두 개? 그렇게 사면 한 2년 넘게 쓰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매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